홈쇼핑을 보다 보면 정말 너무너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물건을 사고 있고 포장도 뜯지 않은 주문한 제품들이 방 안에 쌓여만 갑니다. 어떻게 홈쇼핑은 우리를 이렇게 현혹시키는 걸까요? 오늘은 홈쇼핑에서 사용하는 현혹 화술, 그 화술의 비밀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쓰실 수 있도록 그 홈쇼핑에서 쓰는 현혹 화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마감 임박이라던가 그 제품을 포장하는 그런 용어들, 이런 것들은 오늘 제외를 할게요. 그런 건 나중에 이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말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총세 가지로 정리를 했으니까요. 이세 가지를 차근차근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당연한 말을 하고 그 뒤에 하고 싶은 말을 배치한다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죠. 올해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사상 최고의 여름, 사상 최고의 무더위. 그 사상 최고의 무더위를 날려줄 사상 최고의 재미.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문장을. 뭐 이렇게 문장을 배치를 하면 사상 최고의 재미라고 말을 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그 문장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쉽다고 해야 되겠죠. 수월해요. 우리의 뇌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잘안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사상 최고의 무더위랑 사상 최고의 재미가 무슨 관계야? 올해 여름이 사상 최고의 여름이었던 건 사실이야. 그런데 이 영화가 혹은 그저 제품의 가치가 사상 최고인 게 무슨 상관이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성적은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의 무의식은 처음에 맞는 말을 해서, 그렇지 하고 넘어갔으면 뒤에 말도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딱히 반박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에 대해서 수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딱 키고 하나하나 파고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홈쇼핑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뭐 근거라고 제시하는 것도 누군가가 그냥 어떤 사람이 혼자 먹어본 이야기, 뭐 약에 대한 근거도 혼자 먹어본 이야기, 아니면 뭐 누군가한테 줬더니 뭐 칭찬받았던 이야기, 자기의 생활이 바뀐 거. 이게 실험을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해서 뭐몇 퍼센트의 가능성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먹어보면 좋아하긴 좋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나도 그 어떤 나이 때에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병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힘들다.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나도 그래. 당연하지. 맞아, 맞아. 그런데 이런 효과를 봤어. 이 약을 먹이 이런 효과를 봤어. 앞에 이야기에서 우리가 공감을 하는 순간, 뒤에 이야기에서 우리의 무의식은 반발을 잘안 해요. 그래서 상대한테 말을 할 때도, 이게 진짜 재밌어. 최고야.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어떤 영화를 추천할 때도, 너 저번에 어떤 영화 봤을 때 정말 너무너무 재밌다 그랬지? 나도 그거 진짜 재밌었거든. 근데 그런 느낌으로 이번에 이 영화가 또 되게 재밌더라 라고 하면 상대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상대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때그 상대가 반박할 수 없는 이야기, 당연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그거를 앞에다 배치하고 그거랑 비슷한 구조의 문장 혹은 뭔가 연관이 돼 있는 문장을 은근슬쩍 뒤에다 배치하면 상대한테 말을 하면 상대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사상 최고의 여름, 사상 최고의 무더위, 사상 최고의 무더위를 날려줄 사상 최고의 재미. 무더위를 날려줄 사상 최고의 재미는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거 본다고 뭐 더위가 식혀지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뭐 누군가 식혀질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거를 딱히 반발하지 않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우리 무의식은. 이게 우리가 이성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는 한 홈쇼핑의 제품이 너무너무 괜찮은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말을 수용하게 돼버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무의식이 수용을 하니까 이성이 딱 발휘를 하려고 해도 무의식이, 야, 야, 잠깐 기다려봐. 아까 맞는 소리 했잖아. 뭐 뒤에 말이 틀리겠어?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말자고. 라고 무의식이 우리의 이성을 도닥이 버리는 거예요. 뭐 좋은 말로 도닥이는 거고 나쁜 말로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말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가 되게 중요해요. 상대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그래서 상대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생각을 하려면, 여기서 이제 만약 평소에 이런 훈련을 한다. 그러면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고, 그거는 내가 1대1로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면 그 사람의 생각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이제 관심 있고,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을 거고, 내가 다수를 상대한다고 치면, 그런 비슷한 그룹들이 보통 뭘 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제 나이 또래 남성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버기카, 뭐 알치카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을 했었고, 요즘 뭐 어린 친구들은 뭐 포켓몬, 뭐 아니면 뭐 무슨 유희왕 카드,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들. 제가 지금 어린 시절의 장난감을 예를 들었지만 그 또래, 그 그룹 혹은 뭐 어떠한 특성의 사람들, 비슷한 특성의 사람들이 뭘 고민하는지를 내가 알아두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고 반박할 수 없는 이야기를 앞에다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치하고 뒤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배치하는 거. 여러분들이 영업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앞에 당연한 말을 배치하고 뒤에 하려는 말을 배치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당연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당연한 말을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당연한 말은 일종의 뻔한 말이죠. 그래서 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하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 그리고 뒤에 이걸 배치한다 해서 예를 들어서 당연한 말을 하는 건데, 당연한 말. 그러면 너무너무 당연한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거기에서 퉁겨냅니다. 아, 지루해. 아, 아는 얘기야. 뭐 사상 최강의 여름 이런 거는 공감의 차원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알죠? 혹은 뭐 여러분들 우리 건강하려면 뭐 꾸준히 운동해야 되는 거 아시죠? 뭐 그렇게 싫진 않지만 뻔한 얘기처럼 들려요. 그래서 약간 관심이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말, 뻔한 말도 뻔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뻔하지 않게 하실까요? 뻔한 말이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 제가 뻔한 말좀 할게요. 아, 제가 당연한 말 할게요. 여러분들 당연히 아실 만한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들 당연히 아실 만한 이야기 할게요. 40대에 뭐가 중요해요? 운동이 중요하잖아요. 이래서 뭐 이렇게 그냥 뻔한 말도 뻔하지 않게 하려면 뻔하다고 인정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이제 방법이죠. 무언가 뻔한 말도 뻔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렇지가 되는 거예요. 왜? 왜 이렇게 될까요? 그냥 단순히 뻔한 말을 하면 사람들은 에이 아는 이야기야 하고 관심이 좀 멀어지지만, 뻔한 말좀 할게요 하고 뻔한 말을 하면 내가 뻔하다고 생각하는 걸저 사람이 안 해? 그래? 근데 뻔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왜저 말을 하지?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 이걸 지금 앞에서 말했던 당연한 이야기하고 하려는 말을 하는 것과 지금 다르게 구성을 한 이유는, 두 번째 포인트로 둔 이유는 이 뻔한 말을 한다는 거에 트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트릭은 뭐냐면, 뻔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뻔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제품 지금 여러분들 나이 또래 사람들 다 쓰고 계신 거 아시죠? 백화점에서 20만 원을 팔고 계신 거 아시죠? 다들 아세요? 20만 원여도 줄 서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저희는 공장에서 바로 들어와서 15만 원에 파는 거예요. 앞에 한 말, 뻔한 말 아니거든요. 몰랐던 얘기예요. 실제로 백화점 가면 더 싸게 팔고 있을지도 몰라요. 줄안 섰을 수도 있어. 백화점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디 백화점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그런 큰 슈퍼에만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걸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포인트는 뻔한 말인데, 뻔한 말을 뻔하지 않게 하는 거. 제가 뻔한 말좀 할게 라고 하면서 뻔하지 않게 말을 해서 상대의 관심을 끄는 게 있고, 이 뻔한 말을 뻔한 말인 것처럼, 뻔하지 않은 말을 뻔한 것처럼 해서 상대가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뻔한 말을 할 거면 뻔한 말좀 할게요. 아니면 아시다시피, 뭐 여러분도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러이러하지만 제가 한번더 강조할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뻔하지 않은 말도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연하지 않은 말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맨 처음부터 말할 수는 없고, 맨 처음에는 정말로 상대가 당연하다고 여길 만한 것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내가 하려는 말을 배치하고, 앞에서 첫 번째 포인트에서 얘기했던 거나 아니면 진짜 당연한 말을 약간 제가 뻔한 말좀 할게요. 우리 다 아는 거 있죠 하면서 정말로 아는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당연하지 않은 거를 당연한 것처럼 말을 하는 걸 뒤에 배치하는 거죠. 앞에서 말한 포인트와 기술적인 부분은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뻔한 말을 배치해서 상대가 내가 하는 말들이 그냥 정말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말들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배치를 해서 상대를 빠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세 번째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보여준다는 건 불필요한 말을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상상이 되시죠? 아, 물론 이런 말들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상상이 되시죠? 보다 그냥 먹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맛있네요. 야, 이거 감칠맛 나는 진짜, 이거 그냥 풀인데도 막 감칠맛 나는 고기 먹는 것 같아요. 막 그런 막 고소한 막 무슨 맛이 나요? 하면서 그 맛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게 그냥 읊어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어떤 걸 보여주고 지금 현재 어떤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가 미래에 갖게 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들한테 자랑하려면 이런 거 하나 꼭 필요하시잖아요. 이 말하고 이거 가지면 누구라도 부러워할 거잖아요. 이 말과 같은 의미인데 두 번째 말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세련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 필요하잖아요. 이건 현재예요. 현재의 부정적인 부분도 약간은 포함하는 거죠. 자랑하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이것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졌을 때 얼마나 남들이 부러워할까요? 얼마나 남들이 선망의 모습으로 볼까요? 그냥 미래의 그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그걸 자기가 알아서 그리고 자기에 맞게 그 모습을 상상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뭐 강요할 필요도 없고 설득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보여주고 상대가 알아서 상상하게 내비두고 그 다음에 뭐 질문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 질문을 통해서. 아니면 뭐 상대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뭐 마감이니 어쩌니 뭐 그런 기술적인 걸 써도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상대가 당연하다고 여길 만한 것을 앞에 배치하고 비슷한 포맷으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 상대의 머릿속에 넣을 것을 뒤에 배치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상대가 반발심 없이 끝까지 다 받아들일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뻔한 말을 이용하는 건데 뻔한 말을 뻔한 말 좀 할게요 라고 하는 식으로 상대가 생각하지 않았던 패턴으로 시작을 하면서 말을 해서 뻔한 말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뻔한 말을 뻔한 말이 아닌 것을 뻔한 말인 것처럼 해서 상대가 당연한 거지 라고 그냥 그렇게 반발심 없이 수용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뻔한 말이라는 키워드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여준다 였었죠. 여러분들이 상상해보세요. 아니면 어떤 걸 그려보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그걸 묘사하면서 아니면 뭐 맛에 대해서 먹으면서 먹는 걸 보여주면서 아니면 입은 걸 보여주면서 그냥 상대한테 그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당신이 어떠어떠하다 분석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미래에 이걸 얻게 되면 어떤 모습일 거예요 라고 그냥 말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이게 세 가지 기술입니다. 홈쇼핑을 떠나서 화술에는 훨씬 더 많은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화의 클래스나 화술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전달을 해드리고 있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를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봤어요. 홈쇼핑을 보실 때 한번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아 저게 그 임철웅 교수가 말한 저거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항상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